자, 이번에 할 게임은 패스 오브 액자리 패스 오브 액자일이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이게 디아블로 2의 팬들이 2008년도부터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최근에 한글화가 돼서 우리나라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제가 스팀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은 이제 인터넷에 패스 오브 액자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핵앤슬래시 게임이라고 합니다. By the divine authority of the Templar, 사실 you are 기대가 being 굉장히 exiled 되네요. 정말 to the 재밌다고 forsaken shores 유튜브에서 of 난리였기 Rust. 때문에 You have transgressed against 연관 God 영상이 and 많이 뜨더라고요. consented with sin. Find your redemption, exile, or die in the 유비자를 attempt. 클릭해 캐릭터 직업을 선택하세요. 제가 이래봬도 또 디아블로 2, 디아블로 3, 타이탄 캐스트 그리고 핵앤슬래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로스트아크도 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됩니다. 나름 좋아하는 장르기 때문에. 얘는 뭐냐? 일단 보자면은 얘는 이제 법사인 것 같죠? 마법사 간달프 같은 느낌 나고요. 도적 아닐까? 당검 들었으니까. 그리고 전사, 양손 해머 전사, 궁수, 레이피어 쓰는 힐터가 있네요. 얘는 모르겠어. By the 당검인가 해도? divine authority of the Templar, 하나씩 you 보죠. are hereby exiled. You swore 템플러. sinew and 그대는 soul 몸과 to 마음을 serve 바쳐 God 신과 성전 and order of the 사단을 Templar. 섬기겠노라 맹세했다. For years you built a 성전사네. life upon faith, only to smite it asunder 아, with 왜 이렇게 one sinful blow. 누가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And 애가 is 말하는 that 건가? 여기 not the 뒤에 있는 애가? greatest folly of all? To lose 수년간 faith 신앙심을 with only 위해 a 삶을 remnant, 이어나갔지만 단한 번의 you were once a 제약으로 그 chosen of 신앙심이 God, 산산이 부서진 걸 Templar. 봤다. You are 소리 좀 now the줄이겠습니다. chosen of Reyklast, an exile. 20. 그대에게 유일한 맹세인 신앙심을 잃는다는 건 진정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한때 신에게 선택받은 템플러지만 이젠 레이 클라스트가 그대를 선택했다라고 하죠. 다른 녀석 보죠. 섀도우. You were born with 그대는 God's 재빠른 glory, 몸놀림과 명료한 sharp 정신을 갖고 mind. 태어났다. God repaid for this 천부적으로 gift 이제 민첩하다 with his 이거죠. blood. Yours is a 그 precious 재능을 heritage. 무엇으로 갚겠는가? This is 바로 a 무고한 자들의 betrayal. 피가 Stole a아니었겠는가? new life to fill 나쁜 the 짓을 했다 curse. 이거죠. 약탈의 전문가이자 도사를 Cunning업으로 and삼아 주문을 redemption, 채우기 Reyklast. 위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사가지 않았느냐 말이다. 이제 레이클라스트에서 속죄하며 살아갈 때다. 난 전사할 거기 때문에 다른 직업 보겠습니다. 위치. 얘가 Why 법사고 do 얘가 the keen of 성직자구나. mind seek to satiate their curiosity in darkness and depravity? Innocence is our father. Aureus왜 is our그대는 mother. 어둠과 But your 타락에 대한 daughter 호기심을 strays from the 충족시키는데 light. 골몰하고 She 있는 거야. wakes 예, up 완전 and그 offers you. 소설어나 메이지 같은 게 아니라 Learn one of 위치 the이름도 lessons that 위치고 완전 이제 Reyklast will 어둠의 teach you 마법사 같은 later. 느낌인가 봅니다. It is your 저주 own 같은 거 hope 걸고. of finding your "이노센스는 daughter. 우리의 아버지요. 오리아스는 우리의 어머니라. 그 딸이 빛에서 멀어지는 것은 곧 스스로 고아가 되는 길이니 위치여 레아 클라스트가 그대에게 주는 교훈을 새겨라. 그것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일 것이다." 고향 땅으로 돌려 보내주는 거야, 여기 가면은? 어딘지 몰라도 감옥 같은 데 가는 거 아니야? 범죄 저질러서? You swore이 sinew and 녀석, soul. 듀얼리스트. You were born to be swift and strong. 너 말고 듀얼리스트. What did you do with your gifts, Jurist? 오, 야. You squandered them on빠르지 self-indulgence. 아주. 그대는 재빠르고 강한 자로 Sinew has led 태어났다. you here. 듀얼리스트여. Your path 그대는 그 재능을 empty, blooded, 어찌하였는가? precious 그 유유왕의 blood. 듀얼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You have 듀얼리스트입니다. betrayed the 그저 path of잠옷에 command. 취해 멋대로 낭비했을 Now뿐. Reyklast 제약이 shall be your그대를 audience 이곳으로 인도했고, and your foe. 그 여론은 무가치한 살인의 피로 얼룩졌다. 약간 특이한데? 얘가 약간 이름도 그렇고 좀 기사 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배짱이 같은 건가 봐요. 그대는 대투기장에 등재했을지 몰라도 이제 레이클라스트가 그대의 간중이자 대적이 되어줄 것이다. 궁수 보죠. 레인저. Swift and 탱크톱 silent, you 레인저. stole the bounty of others. A crow that plunders our crops. A 레인저, 그들은 strong dog 신속하고 고요한 행동으로 steals 다른 이들의 재물을 sheep. 훔치고 다녀 도둑이네. Aureus is a 우리의 lamb, 장물은 약탈하는 까마귀요. lioness. 양떼를 They 도륙하는 come back to haunt 방랑견이라. you when Reyklast shows you how to truly live like an animal. 되게 좀 수수하다. 야, 이 작물을 약탈한다는데? 돈도 아니고. 뭐 여기서는 그만큼 이제 식량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오리아스는 인간의 땅이지 짐승의 땅이 아니다. 새겨두어라 레인저여. 레어 클라스트가 진정 짐승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터이니. Do you think 머라우더. 아, 야, you're still 머라우더요 destined to이름이. face the land of the damned, Marauder?
야, 이 바바리안보다 멋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느낌 있네요. 머라우더요, 그대는 자신의 명령을 한 반이 이 저주받은 땅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진실을 보여줬건만 그대는 여전히 머리를 이걸 왜 때려? 여전히 미신 같은 참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대에게 봉사했지만 그대는 반항하며 힘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진정한 야만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녀석으로 하죠. 리그가 뭐야? 나 사실 핵앤슬래시 게임은 길게 한 적이 없거든요. 엔딩만 보고 다 삭제했기 때문에 이거 추천 리그 이걸로 하죠.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이름 중첩되면 안 되나? 에이, 수사스미 나서야겠구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핵앤슬래시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컨트롤이 크게 요구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파밍 위주죠. 뭐 바로 시작하네. 글도 나온다. 튜토리얼 있고 일어나고요. 너무 갑자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곰봉. 이게 제가 그래도 일단은 검색을 했는데 스킬 트리가 엄청 복잡해서 처음 하면 망키가 되니까 뭐 가이드를 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망키가 되더라도 할게요. 나중에 이제 돈을 내면은 초기화가 된다고 하니까 키우다가 막히면은 그때 가서 이제 초기화를 하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뭐 튜토리얼을 어떻게 보는 거냐? 진행하면 나오나? 좌클릭으로 유배자와 대화하십시오. 여기가 위험한 곳이라고 말을 하죠. 영상 같은 거 없어? 아 뭐야, 굶주린 시체, 악마, 언데드 이런 거 있나 보다. 이런 게 있겠지 당연히. 핵앤슬래시인데. 아 나 근데 나는 스토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 유튜브로 보니까 배를 타고 유배돼서 오다가 배가 침몰해서 일로 왔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없는데 영상 같은 거? 그냥 그런 설정이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 영상 같은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기본 공격 QWER T까지 아이템 쓰고요. 상점 뭐야? 이거 번호로 이제 플라스크 회복약으로 회복을 하고 QWERT는 스킬인가 보네. 그럼 클릭이고 너무 작아. 좌우 이건 뭐냐? 아 근데 휠을 이거네. 이거 누르면 때리네. 야 특이하네 이거. 아 뭐야 묵직한 타격. 아예 모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알아나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저걸 뒤로 밀어내고요. 양손 무기, 철퇴, 도끼, 검 이런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미지는 기본 공격에 지금 두 배 정도 되고 10% 확률로 다시 두 배가 되고요. 근접 범위가 더 있고요. DPS 자체는 두 배까지는 안 나오네? 속도가 조금 느리네. 마나 소모가 있어요. 해봐야 알겠어. 모르겠어. 되게 무식하게 생겼는데 만화가 굉장히 높다 체력에 비해서. 맵은 맵이 되게 특이하네. 바닥 이미지가 없네요. 바닥이 투명화가 돼있어. 여기 이제 막혀있는게 아니네.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해보자 강타. 오 괜찮은데 되게 다양해서 뭐 소환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던데. 장인의 고철 방어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죠? 퀄리티 향상 5번 눌러 만화를 회복하세요. 줄었다 이게.
아, 몬스터 죽이면 차올라? 아, 그럼 편하게 써도 되겠네. 찰거 아니야. 뒤로 밀리는 건 없네. 밀리는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군요. 공격을 했을 때. 그냥 써진다. 어, 그거네. 디아블로처럼 똑같네. 그냥 때리면 써지고, 이걸로 클릭하면은 정확히 맞추고, 이걸 기본으로 바꿉시다, 그럼. 아, 이런 게임은 플레이 타임 되게 길기 때문에. 아, 불안하네요. 야, 이거, 영상도 있어. 다시 보여줘. 아, 작동 방식 및 만화 소모량이 연동이 돼서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근데 복잡하다, 야. 만화 증가 110%. 세 번째 사용할 때마다 스킬 효과가 강력해진다. 아, 75% 증폭되며, 출혈 피해 증폭되며, 기절 시간 0.8초가 된다. 아, 이거 쓸 때마다 뭐가 늘어나나 본데. 근데 이거 글 못 없애나? 끕시다. 온라인 게임이라 그런지 글이 많네요. 이거 멀티도 돼? 그럼 여러 명 만나서 싸울 수도 있는 거야? 뭐, 다크소울처럼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방을 만들어서 가는 거야? 오픈월드는 아닐 거 아니야. 어, 로스트아크처럼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나? 평가 굉장히 좋은 게임이니까 아마 재미는 보증이 돼 있을 것 같고. 궁금하다, 나도 좀. 천천히 해보죠. 가끔 이런 것도 해줘야지. 발로스 게이트 요즘 하는데 되게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유입이 너무 없어. 의외로 조회수 괜찮... 어우, 야, 갑옷 입으니까 이미지 바뀌네. 쭉 프로가 무슨 뜻이야? 방어 뭐... 약간 이제... 약간 좀...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저기 올라가면은 방어력도 올라가나 보다? 어휴... 1을 눌러 회복하세요. 3번도 있죠? 마음에 드는데 나 얘 캐릭터? 이런 캐릭터가 좋아. 전사가 좋아. 전사가 재밌어. 아이템 입을 때마다, 단단해질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아. 레벨 스킬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패시브 스킬 포인트 1포인트. 패시브랑 액티브 따로 있나 보죠? 뭔데 갑자기 자연스럽게 오냐? 아, 기절이 좀 제한이 있나 본데? 맞는 적속 기절하는 건 아니고. 아, 확률인가? 아야, 제법이구만. 100% 맞지도 않아, 내가 때리는 거. 잠깐만,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저거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잡았고요. 로브와 철제 반지 나왔습니다. 쌍수 되냐? 오, 쌍수도 되네? 반지는. 아, 분리 피해 추가. 볼까? 힐록을 처치하세요. 강화시키세요. 아, 여기 이거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 힘을 두 개 찍을 때마다 생명력이 1, 다섯 개마다 물리피해 1%, 이런 뜻 아닐까? 이거는. 민첩은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고 1마다 올라가네, 얘는. 정확도가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회피 1% 올라가고요. 이거 뭐 낮으면은 그냥 안 맞는 거야? 민첩 없으면? 어, 지능은 이제 만화와 에너지 보호막. 보호막이 1% 올라간다고 합니다. 쉴드 같은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 이제 프로토스 에너지 장막 이런 건가? 아, 클릭하여 할당하시오. 여기다 클릭하는 거야? 이거 아니네. 그냥 내 능력치가 이건가 봐. 32 힘에 민첩 14에. 이거 14. 그러면 힘은 그럼 레벨업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가? 내가 분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 및 방어도 16% 증가하고요. 아, 이게 퍼센트가, 아, 16%가 증가한다. 지금 증가해서 20% 증가해도 4잖아. 물리 피해 16% 증가?
아, 힘을 이렇게 줄수 있구나. 오, 야, 이거 신기한데? 힘. 야, 이거 저번 자꾸 두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물리피해 주죠. 뭐 한쪽 라인만 계속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쪽을 골고루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배분을 시키면은 뭐 다른 직업이겠지 이거는 아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얼굴이 전사고 워라우더고 이게 아마 레인저 아닐까? 이게 활 모양 있잖아. 뭐 독수리 있고. 그쵸. 탄도학 이런 거 있죠. 레인저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가운데 있는 녀석은 뭐냐 그러면은? 주얼슬러 이건 아닌가 보다. 아 모르겠다. 청부살인자 고통 이거가 이그 녀석인 것 같은데? 그 시프였나? 강령술 이거는 그거 같은데 위치 여기 뭐야 여기 누구야 마나 이게 위치 같다 이게 위치 같고 암살 그런 거 있는데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하자. 자 일단은 힘으로 주겠습니다. 몰라 하다가 많게 되면은 리셋해. 투자했습니다. 차이가 나냐? DPS가 엄청 올라가는데 이거는 아마 레벨업해서 올라간 거겠죠? 쌍수로 해서 그런가? 아, 쌍수하니까 DPS 엄청 올라가네? 두배 되네, 두 배? 두배 넘네? 6에서 11. 너무 데미지가 안떠 있냐? 아, 오, 6에서 8. 가자. 반지까지 해서 올라갔나 봐. 일로 가는 저쪽 갔다 오자. 자, 다시 갑시다. 쓸데없이 돌아갔네. 라이온 아이 초소. 이건 뭐야, 책 모양은. 유배자의 편지. 아, 이게 다 편지구나. 테오폴리스 메이틀린, 너는 신과 동포들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어기고 말았다. 자해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러 놓은 것이다. 징계해야 할 나태. 신체 상해를 야기한 과실이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한 과실이래. 뭐냐 저거? 고위 템플러 도미누스. 뭐야 이거는? 아, 다 읽었다 이거구나. 뭐가 지나간 거지? 아, 진짜 멀티 그냥 오픈 멀티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거점. 이게 뭐야? 89레벨 6레벨 10레벨 탈라 모아나 카마카누이의 워라우더여 놀랄 필요 없어요. 얘네도 나쁜 짓을 잡혀왔다. 힐록 처리해서 고마워. 나 혼자 할 건데 이렇게 다 연동돼 있어야 되냐? 거슬리게? 네가 쓸만하다는 걸 증명해라. 약품 상자 좀 가져와 봐라. 아, 아이템 보자. 일반 물리피해 15% 증가. 비용이 감정 주문서 두 개야. 그럼 팔면 뭐 줘? 돈 줘? 아이템 판매 어떻게 해? 따로 있네요? 다섯 개 모으면 주문. 장난하나, 진짜. 이게 뭐야. 잼은 어떻게 하지, 그럼? 나잼 빼야 되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봐. 나 이거 가지고 있을래. 지금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초반인데? 나중에 나오면 나오겠지 뭐. 주문서 잔뜩 5개 물리피해 15% 증가 먹고 마법봉이랑 플라스크도 파는구나. 특이하다. 에너지 보호막 아직 모르겠어. 아예 지금 제로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저 제로구나. 물리피해 추가. 이거 번지고 이게 목걸이겠죠? 아마 위치상? 감정 주문서 많이 먹네?
포탈 주문서. 아, 이게 이제 목걸이고요. 만화 재생도 있군요. 생명력 재생, 약간 방어적인 능력이네. 아, 이게 이제 재미야. 뭐, 재미 그렇게 비싸진 않네 또. 나 이거 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아직. 붉은색 두 개, 파랑색. 파랑색이랑 붉은색이 들어간다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는 못 쓰는 거네, 이거 초록색은? 한번 사면 끝장이지. 이거 뭐야, 묵직한 타격이냐? 무자비 보죠. 그러면은 안 써본 거 써보자. 빙하 망치. 기본 피해 155%를 준다. 적을 동결시키며 동결시키며 회전배기. 쌍수무기 전용이네 이건. 용암타격. 어, 화염피해를 준다. 어, 멋있는데 이거. 돼지강타. 이거는 기절 확률이 높은 기술이네요. 무자비 보조. 보조무기인가봐 이게. 195%의 피해를 주고 번개피로 전환한다. 강타. 사야 될까 이거를? 쇼핑하다 하루가 다 갈 것 같아. 핏빛 자세에서 주는 피해 65% 감속, 감폭. 기본 피해를 140%를 준다. 이게 뭐야? 보조야 그러면은? 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거 그냥 데미지지? 화염구. 이건 마법 같은 건가 봐. 9에서 14의 화염 피해. 나 일단은 이걸 가야겠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빼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얘가 빼게 해주나? God hasn't abandoned us. 당연한 머라우더. 주어가는 육지에 고립되고 말았구나. 아, 신을 쓰는 중이다. 아, 누나 보면. 이게 다른 캐릭터는 약간 이제 흐접하게 안 나오게 안 되나? 번쩍번쩍거리니까 좀 거슬리네. 섬이 하나 있어. 갈매기 자초된 곳이기도 하지. 배 타고 가서 꽂히고 신세가 됐다. 떨리는 사람의 수술컬 물론 머리를 조작하고 내사 소개 약품 상자. 타클레어. 힐럭 철솜씨가 대단하더군. 어, 보상 있다. 돼지강타랑 용암타격 있어. 둘 다 많은 소문 똑같네? 나는 용암타격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이거 줘. 퀘스트 완료. 어, 이건 이제 방어구 쪽이군요. 방패도 있네요? 방패라고 할 만한 수준인가 저게? 다 보호막이냐? 와, 이거 좀 멋있게 생겼는데. 장갑. 막기 확률. 회피. 특색이 좀 강하다. 아, 이게 뭐야, 이건 칼이야? 한손검. 아, 무기도 파네. 양손검 있다, 양손검. 7에서 13. 1.3. 1.45. 일반 정확도 40% 증가. 야, 이거 진짜 디아블로 2 같은데. 이거 많이 바뀐 게 좋지 않을까? 나 그럼 무기 바꿀래, 온 김에. 못 껴나? 나 못 끼냐? 할 수 있네. 이거는 판매를 뭐 따로 해야 되고. 아, 이 구석에 찍어놔. 보자. 아, 이렇게 양손검 드는구나. 어, 약간 태가 잡히는데, 무기를 드니까. 껴봐. 이게 용암타격. Q라고 돼 있는데? 아, Q에 이미 있다는 거구나. 물리로 하자, 그럼. 자, 이렇게 해서 가죠. 가면 되냐? 나 판매하고 갈래. Greetings. 어, 자동으로 다섯 개가 합쳐지네. 어, 편하다, 이거. 자, 임무는 물결 섬으로 이동하고 약품 상자 찾기. 아, 찾으러 가죠. 아마 다음 화에서 가게 되지 않을까?